안녕하세요. 떠봐야 다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쁜 화분에다가 어제 하루 종일 이 화분을 언박싱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예쁜가요?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해바라기 분인데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또 시켰어요. 그저께 시켰는데 오늘 오후에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언박싱도 할 거예요. 일단 우리 아가들 좀 이렇게 보여주고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거는 거기서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워아이니, 워, 워 아이니. 이 비싼 걸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에보니도 선물 받았답니다. 예쁘죠? 에보니. 오케이. 너무 감사하죠? 또요다육에서 저런 이 화분을 많이 샀어요. 이번에 너무 예뻐가지고. 또바요가 또요다육에서 이거를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름도 비슷하죠? 이거 보세요. 이 아이는 소녀. 소녀 화분인데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가들을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응? 샴페인, 또 아래는 에그리원.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아리타, 이 아리타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안에 아가들이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몰라코 이 아이도 여기다 옮겨서 심었답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여기다가 옮겨 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이거 보세요. 그동안 분갈이도 못 해주고 빨간 포트에 있었는데 제가 분갈이를 싹 했더니 아가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예쁘죠? 너무 예뻐서 제가 반해버렸어요. 이 화분에. 저는 큰걸 싫어해서 작게 키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또. 이 아이도, 데리고 내려왔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퍼플 딜레이트가 이렇게 예뻐요. 아가를 품고 있는데. 너무 예쁜 아이인데 쭈글쭈글해지면서 이상해서 데리고 왔더니 바로 살아났습니다. 다육이 방에다 갖다 놨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 아이 악모도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죠. 악모가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예뻐라. 예쁘죠? 너무 멋지답니다. 이렇게 화이트 그린님도 이렇게 이쁘게 잘 분을 입고 장미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이쁘고요. 이거 원종 에보니 저번에 산거 이쁘게 잘 심어놨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죠? 너무 예쁘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분갈이를 해놓으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오늘의 언박싱은요, 짜잔,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 화분이 온 아이를 너무 이 포장을 벗기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이렇게 뜯어놨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눕혀놨답니다. 이게 언박싱이에요. 22개를 시켰어요. 22개가 왔습니다.
너무 예뻐서 해바라기 분을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예뻐요. 색색까지. 이 아이도 롱분인데 약간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언박싱이죠? 다른 게 언박싱이겠습니까요? 아, 저번에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얼른 이렇게 뜯어놨답니다.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습니다. 아, 리본 달린 이 화분 좀 보세요. 멋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예쁘죠? 이렇게. 멋지게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이렇게 있고요. 저한테 선물이 왔어요. 짜잔! 또 봐요. 또유다육에서 이렇게 예쁘죠? 아모르파트가 오고요. 이렇게 제가 빗물에다 담가놨습니다. 말라서. 그리고 여기도 금땡이가 왔어요. 무슨 금인지 밑에 빠뜨려라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맞아, 마커스에 마커스. 제가 마커스 선물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선물을, 귀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쁘게 키워서 나중에 대품을 만들면 몇년 걸릴지 몰라도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육이실에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짜잔! 다육이실에 또 왔습니다. 이렇게 영잎, 영잎, 비와이가 이 아이가 교배 중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BV, BY, BY, 영미, BY. 교배종이라고 하죠. 제가 이거를 10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더 와서 11개가 됐답니다. 너무 이쁘죠? 스피드에서 온 거예요. 다남다육님이 거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잘 키워서 대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아이를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회를 보다 보다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또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앉혀놨답니다. 뿌리가 나와야 되니까. 가장자리로 이렇게 뺑 돌려서 그 뭐지? 빗물을 싹 돌려놨답니다. 이 마사가 좀 촉촉해야지 뿌리가 올라오니까 내려오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조그만 거 보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잘안 되네요, 그죠?
이게 흙토이인데 이렇게 입꽂이에서 여기다 똑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하나 두 개는 주고 하나만 딸랑딸랑 있네요.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 이 아이가 방울복랑인데 아까 오전에 쪼글쪼글해서 빗물을 부어줬더니 이렇게 통통해졌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미인 애들을 참 좋아하는데 저한테 오면 잘안 돼요. 저거 안 맞나 봐요. 이렇게 방울복랑을 몇 번을 보냈답니다. 몇 번을. 근데 이번에는 설마 아니 여름만 되면은 휴먼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너무 뜨거워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올해는 좀 방그늘에다 놀려고 그래요. 말라져가지고 동글동글동글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뿌리까지 고사가 됐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상토를 좀 많이 섞어했어요. 7대 3으로. 그랬더니 뿌리가 딱딱해지면서 말랐어요. 안에서 물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8대 2로 아이들을 다 분갈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포송포송하니 뿌리도 잘 내리고 건강합니다. 올해는 괜찮을 듯해요. 이 홍미인도 이게 2년 된 건데 이 아이가 모주거든요. 모주 얘가. 근데 꽃도 예쁘게 피었었는데 시들시들하게 작년 여름에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그냥 아휴 포기하고 밀어놨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옆에 아가들을 품었어요. 이렇게 아가들이 엄마보다 모주보다 더 튼튼하고 커요. 알갱이가 신기하죠. 이렇게 세 개가 모주 저기 아가가 태어난 거예요. 옆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작년에 90일 동안 비가 많이 폭수같이 쏟아질 때 데려와가지고 물웅병도 오고 벌레도 막 생기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파를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20개를 다 뽑아가지고 하나는 실패했고요. 물웅이 와가지고 너무 무너져서 그냥 포기했고 19개는 뿌리를 다 잘랐어요. 반 넘게. 그리고 선풍기를 한 보름은 말렸어요. 심지 않고 계속 말렸어요. 선풍기를 가동을 밤새도록 낮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나 가동시키고 밤에서 아침까지 선풍기 대형 선풍기 두 대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 아이를 말렸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살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심었거든요. 분갈이를 해줬는데 너무나도 잘 자란 거예요. 그래갖고 물을 아꼈죠. 그래서 이번에 1년 만에 저기 분갈이를 했더니 뿌리가 너무 길었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뿌리를 다 잘라내고 조금만 놔두고 이 화분에 얼굴이 꽉 찼던 아이였잖아요. 이렇게 줄였어요. 제가 일부러 줄였어요. 다쳐지게. 그리고 작년 여름에 화상도 엄청 많이 입었었는데 화염으로 다 잘라내고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랬고 한 화분에다가 그때는 큰 화분에다가도 꽉 찼는데 지금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2두, 3두씩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도 화분이 넉넉해 보이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져졌답니다. 저는 이걸 바랬거든요. 이빨 다져서 조그맣게 키우는 걸 원했거든요. 근데 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여기저기 주고도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가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입꽂이를 해서 해놨고요. 이 아이도 부엉인데 이렇게 예쁘게 다져졌어요. 얼굴도 조그매졌죠. 수염도 예쁘게 잡히고 니토스가 이렇게 입을 쭉 벌리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벌어져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내가 그림자가 보이지? 이렇게 예쁘게 보이죠?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쁘죠?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옥상에 지금 한 200개 있는데 그거 이제 다 데려다가 다 분갈이 해야 돼요. 다시 바깥에도 이렇게 한번 비춰주고 은행나무가 파릇파릇하게 너무 예쁘게 지금 아주 좋습니다. 맛있는 저녁 하셨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한 번씩 꼭 신경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